2013년 플랑크 탐사선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주 구성 성분의 약 26%는 암흑 물질이, 약 69%는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고 원자로 구성된 보통 물질은 나머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우주를 채우고 있는 구성 성분 대부분은 보이지도 않고 관측되지도 않는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무엇이고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암흑 물질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은 1933년 스위스의 천문학자 프리츠 주비키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습니다. 주비키는 지구에서 약 3.2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머리털 자리에 은하단에 있는 은하들을 관측하다가 중력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하단 속의 은하들은 매우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 은하들은 원심력에 의해 은하단의 중력을 벗어나 밖으로 흩어져 하나의 은하단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주비키는 은하단 내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이 대량으로 존재하여 그 중력이 은하단을 묶어두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 물질은 검어서가 아니라 잘 알 수 없다고 해서 암흑 물질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후 1974년 미국 천문학자 베라 루비는 지구에서 약 25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은하 내부 별들의 공전 운동을 관측하던 중 암흑 물질의 존재에 또 다른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태양계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질량이 은하 중심부에 모여있고 중력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별들이 공전할 때 중심과 가까울수록 빠르게 멀어질수록 느리게 운동해야 함에도 은하 중심부의 별들과 바깥쪽 별들의 공전 속도가 거의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물질이 빠르게 회전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베라 루비는 암흑 물질의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력 렌즈 효과로도 암흑 물질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중력 렌즈 현상이란 아주 멀리 떨어진 천체에서 오는 빛이 도중에 무거운 질량을 가진 천체로 인해 휘어지거나 왜곡되어 마치 렌즈를 통과해 오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으로 이와 같이 빛이 오는 도중에 있는 무거운 천체가 렌즈와 같은 작용을 하게 되면 지상의 관측자에게는 원래의 천체가 확대 또는 변형되거나 여러 개로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빛이 굴절되는 경우 이는 고밀도의 암흑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이 사실을 통해 암흑 물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이런 연구들은 암흑 물질의 존재를 확인했을 뿐 여전히 많은 과학자가 이 암흑 물질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1998년 천문학자 솔 퍼머터 연구팀과 브라이언 슈미트의 연구팀은 각자 독자적으로 초신성 관찰을 통해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우주는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들의 중력에 의해 팽창 속도가 점점 더 줄어야 할 것 같은데 반대로 팽창 속도가 더 빨라지는 가속 팽창으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하는 그 무엇이 존재해야만 했는데 이 우주의 팽창을 가속하는 미지의 에너지를 암흑 에너지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암흑 에너지는 서로 멀어지게 하는 청력을 가졌는데 이 암흑 에너지의 청력은 은하 내부의 항성이나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은하계나 태양계가 팽창하지는 않지만 은하의 집단인 은하단끼리 서로 당기는 중력보다는 암흑 에너지의 청력이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 은하단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면 우주에 있는 물질들의 밀도는 낮아지게 되지만 이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낮아지지 않고 균일하게 존재하여 우주는 가속 팽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흑 에너지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다른 여러 요인이 겹쳐서 관련 현상을 유발하는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암흑 물질은 중력으로 끌어당기지만 반대로 암흑 에너지는 밀어내는 청력에 상반된 개념으로 우주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